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베스트대학교 성경신학대학 정규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꿰뚫어보는 성경 제7강 마태복음 9장 세리마태의 간격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부름을 받았고 마태는 자기의 직장 세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느끼는 감사한 마음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태의 감사와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 세리라는 직업.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천시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를 말할 때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과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선생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시비거리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며 창기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로마 정부를 대리해서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조금 과도하게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혹할 정도의 형벌이나 벌칙을 가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몫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것저것 봐주다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은 좀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이웃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태도 세리가 그의 직업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개오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2. 예수님이 찾아오심. 마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형제나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관에서 자기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르듯이 나를 좇으라 하고 마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부름의 과정이 밝혀진 제자들은 7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마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분이 위대한 선생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3. 마태의 감격. 마태는 자기 직업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세리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가장 천시받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분의 제자가 되다니. 마태는 이런 감격을 살짝 감추어 나타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일을 9장 9절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8장과 9장은 기적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자기가 부름받은 사건을 여러 기적들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세리가 제자가 된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세리가 사도가 된 것도 그에 못지않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감추어서 말한다고 기적장에 살짝 끼워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마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4.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원래 있던 색깔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일이 있은 뒤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기까지는 적어도 30여 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마태의 간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의 간격이 없었다면
이런 자리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마태는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감격입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 감격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임직받을 때 혹은 파송받을 때 마음 그대로입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그때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기적임에 틀림없는데 그때는 나에게도 감격이 있었는데 마태가 부럽습니다. 마태가 한없이 부럽습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정규동 교수.